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이전 물멍 영상에서 짧게 언급을 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항의 물성치 중에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인산염인데요. 현재 인산염은 한나체커 URL을 기준으로 200ppb가 넘습니다. 200ppb이면 0.6ppm이 넘는데, 일반적인 해수어항의 권장 물성치를 보면 인산염은 0.03ppm이죠. 20배가 넘는 인산염인데 산호의 상태나 벽면의 이끼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평소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요. 인산염은 0.03ppm을 유지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적으로 인산염이 높으면 이끼의 성장에 요인이 되고 시아노 아니면 질인산염의 붕괴로 디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없는 초보 리퍼분들은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하죠. 인터넷에서 배운 대로 라이브락 같은 경우에는 큐어링을 열심히 하고요. 아니면 데드락을 놓고 카본 소스나 포스반을 사용해서 인산염을 초기에 낮추려고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제올라이트까지 활용해서 질산염도 낮추죠. 그리고 나서 인산염은 0이 되고 질인산염이 부족하거나 밸런스가 깨져서 디노를 동반한 상태로 산호는 말라갑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바이오틱 용법이 유행을 타고 라이브락은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데드락 위주로 운영을 해서 거의 이런 수순으로 많이 밟았죠. 그렇게 디노의 경험과 프로바이오틱 용법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인산염은 절대적으로 0ppm은 좋지 않고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정론입니다. 물론 그 이상이라는 거는 0.05ppm 이상 되면 좋지 않다라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럼 인산염이 높다고 정말 좋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추론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영양화의 반대는 부영양화이고, 보통 이것을 지표로 삼는 거는 질산염하고 인산염의 수치죠. 물론 질산염과 인산염만 높다고 해서 부영양이라고 볼수 없는 거는 어항 내에 이끼가 잔뜩 껴있고 산호가 말라가고 있다면 이건 역시 빈영양입니다. 이끼가 대부분 소모하고 남은 것을 산호가 먹기 때문에 부영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질산염과 인산염의 수치를 보고 부영양화를 판단하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경우 산호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 논문이 하나 있어 참고를 해봤습니다. 논문 제목은 이렇고 해당 논문의 링크는 본문에 추가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미지만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 질산염과 인산염이 높은 경우는 산호의 확장성이 커집니다. 질산염과 인산염이 낮은 경우에는 새하얗게 빠지고 상태도 좋지 않고요. 질산염만 높고 인산염이 낮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대로 질산염은 낮은데 인산염만 높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미지랑 같이 산호의 확장성이 점점점 커지죠. 다음 그래프를 보면 폴립의 볼륨을 측정한 것인데, 이전 이미지와 동일하게 인산염만 높은 경우 그래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주산셀러의 밀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질산염이 높고 인산염이 낮은 경우 블리칭에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해당 논문을 살펴봤을 때는 인산염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얘기로 다른 리퍼들의 경험적인 얘긴데, 질산염만 높고 인산염은 0ppm에 가깝게 낮은 상태인 경우에는 어항에 당연히 있긴 없겠죠. 그러면 물도 역시 맑은 상태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산호가 밝아지고 말라가게 되는데, 인산염은 좋지 않으니까 올릴 생각은 보통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수를 열심히 하고 산호가 말라가니까 산호 먹이도 열심히 넣겠죠. 보통 산호 먹이는 뭐 가루형이냐, 뭐 액상형이냐,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인산염보다는 질산염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질산염은 꾸준히 증가하고 인산염은 지속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산호는 말라가지 않고 티인이 찾아오거나 LPS 같은 경우에는 폴립이 수축하다 못해 뼈만 남게 되죠. 이끼가 급격히 발생한다거나 갑자기 알티인이 온다거나 이런 징후도 없습니다. 물성치로 보았을 때 인산염은 거의 없고 질산염만 있고 경칼마 모두 물성치가 완벽한 상태죠. 그런데 산호가 말라가고 죽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리퍼가 있고 아닌 리퍼도 있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라이브락 아니면 소킹하지 않은 데드락으로 세팅한 경우입니다. 라이브락으로 세팅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인산염이 배출되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잘안 나오죠.
데드락 같은 경우에는 소킹하지 않은 상태로 넣으면 대량의 인산염이 방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드락은 정말 데드락이고 마르코락 같은 드라이락이 아니고 라이브락이 말라버린 락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생먹이 투여인데 전 여기에 해당하는데 생먹이 위주로 피딩하게 되면 인산염의 수치가 꽤 높게 측정되겠죠. 만약 두 가지 모두 하고 있는데 인산염이 부족한 경우라면 대부분 어항을 세팅한 지 1년이 넘은 어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호들이 성장하게 되고 그에 따라 빈 영양화로 가속도가 붙게 되는데요. 6개월 전에 투여했던 도징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항상 물량 대비 도징을 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빈 영양화의 가속도가 더 붙겠죠. 그래서 도징을 할 때는 물량도 중요하지만 산호의 밀집도 그리고 어항이 얼마나 오래되었냐 이것도 봐야 합니다. 보통 추상적인 단어로 사용하긴 하는데 이럴 때 물의 숙성도로 말을 하기도 하죠. 아마 지금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뭔가 넣고 싶어져서 손이 근질근질 할 텐데 그 전에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질 인산염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인산염을 넣으면 시아노나 디노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보통 질 인산염의 비율은 100대 1 정도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질산염이 5ppm이면 인산염은 0.05ppm 정도로 보죠. 그런데 실제 바닷물은 질 인산염의 비율이 4.3대 1에서 7.2대 1 정도라고 합니다. 질산염이 5ppm이면 인산염은 1.16에서 0.69ppm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높은데 어항에 이런 비율이 되면 대부분 어항 벽면은 매일매일 이끼가 발생되겠죠. 락에도 이끼가 무럭무럭 자라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끼를 잘 먹는 군소를 넣었습니다. 인산염이 높더라도 군소나 보말 아니면 뭐 탱, 락블레니 같은 생물들이 이끼 성장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인산염은 오로지 산호와 박테리아만 먹을 수 있게끔 구성하는 게 좋겠죠. 인산염 증가는 첨가제가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첨가제들의 모든 단점은 도징량에 따라서 급격히 스윙이 온다는 게 문제죠. 첨가제를 직접 도징하기보다는 우선 생먹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생먹이를 주게 되면 인산염뿐만 아니라 먹이가 부패해서 자연스레 암모니아 발생으로 질산염도 함께 오르는데 이런 부분은 여과력으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제올라이트를 사용하면 질소를 흡착하기 때문에 질산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산염만 치솟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과제를 넣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올라이트보다 여과제의 효과는 느리게 진행되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이제 슬슬 저의 결론인데 인산염은 높다고 해서 무작정 좋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질 인산염의 비율을 기준으로 인산염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거고 높여야 한다면 여과제를 통해서 여과력을 높이고 그 다음에 생먹이 위주로 투여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